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호입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일부 발목을 잡는 그런 움직임이었고, 뭐, 보시다시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매도세가 오늘도 한번 더 이어지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 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있었지만, 지금 개별주,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매기세가 일부 유입되면서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 붙여내는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자리였다. 뭐 그렇게 볼수 있고요. 자, 7월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개별주장이 좀 이어질 가능성. 지금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상당 부분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는 좀 일단락되는 좀 잡아낼 수 있는 분위기까지는 나와줘야지 시장이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더 개선되지 않겠나 그런 시각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반등을 나오는 것도 그만큼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재확산 우려감이 존재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에 따른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개별주 그리고 정치 테마주 그런 매기세가 돌고 있다라는 것들 알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뭐 특징적인 종목으로 현대건설 같이 한번 먼저 보시겠는데요.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 오늘 증권사 호평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자, 하나와 SK증권에서 오늘 애널리스트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막힌 수주를 받아냈다 라는 얘기였고, 무난한 2분기가 될 것이다. 후반기는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리포트였는데, 자, 둘다 보면 이제 영업이익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부합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이 현대건설이나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 주택 착공 물량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는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그런 국내에 대한 특수한 부분이 존재를 한다라고 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유가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중동계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현대건설이라는 기업이 그냥 우리 힐스테이트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사실은 이런 기업이 항만 뭐 또는 이제 토목 또는 토건 뭐 도로 이렇게 굵직굵직한 국가 사업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추가적으로 유가가 20달러대하고 지금 75달러대하고 당연히 중동계에 대한 이런 투자 여력은 더욱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굵은 이런 대형 건설사들이 후반기에도 긍정적인 수주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시장은 바라보는 것 같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종목에 대한 차트를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자, 현대건설이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상승세를 좀 붙이면서 6만 원 선까지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고, 자, 하단에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본다면, 자, 지금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 그리고 지금 투신권, 그리고 연기금에 대한 매수세, 양매수가 붙어서 올라오는 모습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경협주에 대한 움직임도 좋았었기 때문에, 그만큼 현대건설에 대한 주가도 좀더 베네핏이 들어갔다라고 좀볼수 있는 부분이고, 자,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상승이 우리가 경협주가 움직였을 때 상승이 이루어졌던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현재는 그 구간까지 지금 다시 한번더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한 개가 바로 갭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자, 여기도 이제 보시면 여기 이 자리와 하단에 있는 이 자리에 대해서 갭이 지금 떠 있거든요. 현재 이 갭을 통해서 지금 갭 자체를 메꾸고 또 다시 한번더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돌파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자, 일단 돌파가 나오는 구간인데 한 번만에 뚫기는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한번 막고 빠지는 그림이었고, 다시 한번 막고 빠지는 그림인데, 이번에 오늘 돌파가 나오는 자리였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에 대한 지지 여부를 또 다시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던 이 물량들에 대해서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 앞에 있는 이 갭을 메꾸고 돌파가 나온 것까지는 긍정적이다. 이제는 이 자리는 상당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단에 55,000원 이 밴드가 대단히 중요한 밴드라고 볼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대형 건설사인 GS건설 이런 종목군들도 함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같이 좀 지켜보시고,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HDC 현대산업개발, 자, 이런 기업들이 또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순환매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저는 HD 현대산업개발도 긍정적이다. 그리고 중소형 건설주들은 그때 정치 테마가 엮여 있는
말씀드렸던 종목을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 이제 기아를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기아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근데 오늘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 삼성전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들에는, GM이라든지 포드 등에서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는 거, 실적은 좋은데 반도체에 대한 부족이 아직까지도 심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뉴스가 수급 불균형의 해결은 아직까지 멀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차량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현대그룹에서도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뭔가에 대한 생산 해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국내형 자립화를 추진하더라도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자,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단기간에 자, 지금 10만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올라오는 자리에서 많은 거래를 좀 동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앞에 있던 자리에 대한 부분을 일부 흡수하는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보더라도 자, 이 물량을 소화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올라오는 자리에서 자, 봐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이제 상단에 있던 이 여기에 이 갭이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갭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저항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그 자리가 이제 한 93,000원대, 93,000원대가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해당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조금 관망에 대한 자세로 그렇게 좀 보시면 어떨까. 2분기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반도체에 대한 부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에 대한 생산 자체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우리가 동아소시오 홀딩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소시오 홀딩스가 오늘 의미 있는 자리에서에 대한 상승이 좀 이루어지는 모습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자, 이 동아소시오 홀딩스가 올랐던 이유가 전일 한미약품, ST팜, GC녹십자, 코로나19, mRNA, K백신에 대한 개발을 위해 뭉쳤다.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이 ST팜이 지금 현재 이 mRNA 관련해서, 지금 스위스 기업과에 대한 체결을 통해서 1년 내에 mRNA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을 따잡겠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한미약품과 GC녹십자 같은 경우도 CMO 관련 위탁 생산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컨소시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T팜이 여기에 보시면 동아소시오 홀딩스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고 원래도 원료의약품 우리가 이제 RNA 올리고핵산 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원재료를 생산해낼 수 있는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움직임이 좋았었고요. 자회사가 좋다 보니까 이 동아소시오홀딩스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용마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온 냉동 보관이 되어 있는 백신을 운반할 수 있는 그에 따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또 용마로지스예요. 운반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100%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분도 재부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함께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동아소시홀딩스 ST팜부터 같이 한번 보면 ST팜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꾸준하게 오르면서 지금 2만원대부터 시작해서 14만원대까지 단기간에 상당히 올랐고 우리가 이 공략을 했던 가격대 23,000원 밴드였는데 상당히 지금 한 7배 가까이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동아소시오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다시 한번 더 돌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는 자리거든요. 그냥 지금에 이루어졌던 앞에서 이루어졌던 자, 이 움직임 자체가 지금은 팔고 나가는 흐름은 아니었다는 거죠. 앞에 있던 이 물량들을 일부 흡수하고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잡고 돌파를 해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적어도 앞에 있던 자리 우리가 이런 기업들은 상단에 있는 박스권 상단 이제 한 15만원 선까지는 한 번에 대한 배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앞에서 먼저 자리를 잡았던 11만원 선, 11만 5천원 선은 또 지켜줘야 되는 박스권 하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선을 기억을 하고 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우리가 KG 리노공업하고 ISC를 함께 보실 건데요.
리노 공업에 대한 레포트도 긍정적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만든 업체다. 뭐 ISC도 마찬가지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만든 업체인데, 자, 시총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리노 공업이 약 2조 7천억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ISC가 약 4천억. 그리고 매출 차이를 보면 매출은 지금 365억에 680억. 자, 그리고 영업이익 65억에 278억. 약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자, 시가총액은 약 6배 가까이 차이가 났고, 대신 신용비율이 ISC가 좀 높습니다. 자, 요게 조금 약점이 될 수 있죠. 자, 외국인에 대한 비중이 좀 낮다는 거 하고요. 자, 지금 현재 이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가고 있는, 리노공업이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구간에서 오늘도 방송국도 그렇고 추천이 많이 나오던데, 사실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어제 공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고가 가는 종목군들을 조금 조심스러운 매매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항상 판단을 하면서 보는데, 자, 그런 구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지금 앞서 봤던 이제 ISC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대안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뭐 이렇게 보면 박스권에 대한 부분이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42,000원의 고가 이후 주가는 크게 빠져서 내려왔었고, 지금 6년 만에 다시 한번 주가가 돌아서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이 상승은 의미를 좀 둘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합니다. 자, 최근에 다시 한번 더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오늘 기관 들어왔던 것이 매도율이 0입니다. 그래서 신규적인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기타 법인 쪽에서도 물량이 들어온다는 것은, 자, 앞으로에 대한 추세적 분위기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여기 있는 하단에 이 갭에서는 지켜줘야겠죠. 그래서 22,500원대, 그 상단에 있는 일단 27,000원 밴드까지는 우리가 흐름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KG ETS 오늘 하락폭이 조금 크게 나타났었는데요. 자, KG ETS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오늘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흐름이에요. 투자 주의가 지금 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우리가 이 KG ETS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가치주로서 한번 공략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9일날 4,400원대 여기서 매집을 했던 기업이었고, 자, 이 매집 차트에 있던 종목군들이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오는데요. 자, 11월 9일이면 자, 여기 요 자리거든요. 여기 요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오늘까지도 모습이 나왔고, 여기에서도 이제 적혀있지만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이 결국에는 의료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주가에 대한 상승을 일으킬 수 있고, 폐기물 처리가 인허가가 어렵습니다. 땅에 우리가 묻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4가지 기업이 있는데요. 그 4가지 기업이 뭐 인선 ENT, 그리고 와이엔텍, 코엔텍, 그리고 KGTS. KGTS가 이때는 시가총액이 1,500억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만큼 오르거나 8,500억이니까 지금은 조금 과하게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쓰레기도 늘어나고 있고, 의료용 폐기물은 지금 백신을 또 맞다 보니 더욱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주봉을 보더라도 많은 거래를 동반해서 상승이 나타나면서 고가 권역에 이 자리, 자, 23,000원, 24,000원 밴드가 저항이 지금 잡혀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을 제가 판단할 때는 24,000원 밴드죠. 지금 이 자리를 지지를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당분간 옆으로 좀 횡보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신규적인 접근은 저는 하지 말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여기서 조정폭 자체가 한 요 정도 선까지는 한번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17,000원대에서 18,000원 부근까지 이런 작은 박스권을 이룰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자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사실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와 원넷에서 공개 방송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뭐 노하우라든지 뭐 경험담, 그리고 투자에 대한 기법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뭐 한전산업이 5월 달에 2배가 올랐고, 그리고 플랜티넷 같은 경우에 지금 2배가 올라 지금 또 과일 종목 지정이 되는 종목이었고, 또 한국선제도 5월 3일 날에서 또 2배가 올랐는데,
5월 달에만 세 가지 종목이 두 배 올랐습니다. 매달마다 이렇게 매집 차트 됐던 종목군들, 앞서 봤던 KGTS도 마찬가지고, 그런 매집된 종목군들이 크게 급등을 하는 거니까, 급등한 종목을 사기보다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매집 자리에서, 세력이 들어왔던 자리에서 함께 매매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책 출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커피 한잔 대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리뷰 인증샷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요 번호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도 들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너무 수고 많으셨고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도 잊지 마시고요. 꼭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